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뭐아 맞아 벚꽃 의혹이라도 엔딩이 네. 떨어지니까 이게 낸게 아니냐?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분하리만큼 사실 이게 이례적이잖아요. 계속 이번 주에도 막 이렇게 제가 순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. 제가 이 직전에 기자님들도 모르시겠지만 디지털 싱글을 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순위가 되게 안 나왔었거든요. 근데 벚꽃 엔딩은 옛날 냈던 곡인데도 지금 되게 높게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그거 보면서 그냥 놀라운 마음만 있어서 이게 막 떨어진다는 건 마치 사람이 그냥 늙는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.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